원뱅크 회전을 잘 조절해서 넣어볼 만한 상황은 됩니다. 근데 옆 돌리기는 지금 키스를 일단 빼내야 된단 말이에요. 흰 공을 얇게 쳐서 빨간 공에 오른쪽으로 빼내야 되기 때문에 골치 아프다. 그래서 역회전을 써서라도 원뱅크를 지금 구사하고 싶은 거예요. 아, 이거 대단한 수롱피아비 선수입니다. 굉장한 샷이 나왔습니다. 네, 이거는 뭐 혼이 들어간 그런 샷이 아닐까 싶어요. 지금 뭐 방향을 갑자기 와, 틀었죠? 네. 두껍게 맞았는데 지금 그 내가 준그 회전의 방향 쪽으로 공이 틀었어요, 공을. 그건 뭐 수롱피아비 선수의 파워가 있기 때문에 만들어진 각도입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꾸벅 인사를 했어요. 네. 이렇게 두껍게 맞았는데 들어갈 줄은 몰랐다라는 표시 같습니다. 네, 이어지는 공격도 득점 성공입니다. 한번 살짝 끌었다 놓는 그런 구질이죠. 뭐 아주 쉬운 공을 놓친 게 아니다라는 거, 그 김가영 선수 알고 있을 필요 있습니다. 그렇죠. 수롱피아비 뒤돌리기. 이럴 때 보면 이 수롱피아비 선수의 구질이 정말 좋다. 두툼하게 밀었는데 공이 에너지가 그대로 살아 있어요. 그렇죠. 원에서 투갈때 슬며시 휘어지거든요. 네. 저게 힘이에요, 에너지고. 좋은 스트로크입니다. 조금 복잡하죠. 네, 앞돌리기 잘 네, 앞돌리기 들어갔습니다. 길게 잘 응용했어요. 지금 이 공은 그렇죠. 가장 좋은 해법입니다, 지금은. 두툼하게 앞공을 맞춰놨지만 당점이 회전을 주질 않았기 때문에 저렇게 쓰리 쿠션에서 길게 그대로 올라가는 거죠. 네. 네, 매끄럽게 득점 이어가고 있습니다. 김강 선수의 그 뒤돌리기 좀 두께가 얇게 맞은 이후에 지금 나오고 있는 그런 점수인데요. 확실히 두 선수 라이벌전답게 한 번의 실수가 또 어떤 그 상황으로도 연결이 네. 되죠.